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요실금만큼이나 민망한 질환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말이기도 하고 참으려 해보지만 찔끔찔끔 속옷을 적시거나 어떤 때는 그냥 주르륵 흐르기도 합니다. 밤에는 또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소변도 못 가리는 늙은이가 되어버렸다는 말을 듣게 될까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 나이에 벌써 기저귀를 차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고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요실금은 대체로 여성들이 많이 앓는 질환으로 여겨졌던 탓에 여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성 요실금이 최근 4년 새 39% 이상 증가했다는 발표도 있으니 이제 요실금은 명실공히 우리 모두의 질환이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실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실금이란 원하지 않는 순간에 소변이 의도하지 않게 새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실금을 앓는다고 해서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존감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질환임에는 분명합니다. 요실금은 증상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복합성 요실금입니다. 기침을 하거나 웃거나 운동을 할 때 아랫배에 힘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소변이 조금씩 새는 증상이 바로 복합성 요실금입니다. 두 번째는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조금만 마려도 참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쌀 것처럼 마려우면서 소변이 새는 경우가 바로 절박성 요실금의 증상입니다. 이 절박성 요실금은 중장년 남성들에게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전립선 비대증과 동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오줌은 마립고 찔끔찔끔 새는데 막상 화장실 가서 누려면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환장하고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범람 요실금입니다. 범람, 넘친다는 뜻이죠. 소변이 방광의 저장 용량을 초과했을 때 방광에 더 담아두지 못하고 넘쳐 흘러서 요실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방광은 풍선처럼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방광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이런 범람 요실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분들 맥주 마시면 아주 힘들죠. 네 번째는 진성 요실금입니다. 주로 전립선 암 수술을 했거나 여성분의 경우에는 방광과 질 사이에 구멍이 났다거나 해서 정상적인 배뇨 구조가 망가졌을 때 생기는 요실금입니다. 수술 후유증이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생기는 일반적이지 않은 요실금입니다. 다섯 번째는 혼합성 요실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합성과 절박성 요실금 증상 모두를 갖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실금이 심하지 않다면 대개는 병원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가치료의 방법을 찾게 되죠. 뭐 실상 병원에 간다 해도 수술할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을 추천하실 겁니다. 요실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권장되는 치료 방법은 바로 살 빼기입니다. 비만은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살이 찌면 복압이 높아지면서 방광을 압박해 요실금이 더 잘 생기죠. 그래서 미국 비뇨의학회에서는 요실금 치료 지침 1순위로 비만 치료를 권장합니다. 실제 비만인 요실금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평균 7에서 9%의 체중을 감량토록 했더니 방광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줄면서 요실금 증상이 무려 47%나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만이고 요실금이 있으시다면 체중 관리부터 들어가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방법은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소변 줄기를 끊는 느낌으로 요도 관략근에 힘을 줬다 풀었다 하는 운동이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티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케겔 운동의 장점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를 하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다 아시다시피 요도 관략근을 조여서 꽉 잡고 있기를 5초 내지 10초 정도 했다가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1, 2초도 붙잡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근육이 약한 거죠. 그리고 소변이 그 틈을 비집고 찔끔찔끔 새는 것이고요. 매일 틈틈이 반복해서 꽉 잡고 있는 시간을 늘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방광 훈련입니다. 소변이 급히 마려운 증상이 있는 절박성 요실금 또는 범람 요실금 환자분들에게 유용한 훈련법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소변이 마렵다고 느낄 때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15분 정도 참고 나서 화장실에 가는 겁니다. 자주 화장실에 가다 보면 배뇨량은 적어지고 잔뇨감은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소변이 방광에 찰 때까지 일정 시간 동안 소변을 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단위로 배뇨 시간을 10에서 30분씩 연장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배뇨 간격을 3시간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절박감이 느껴지더라도 예정된 배뇨 시간까지 참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광을 늘려가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추천되는 방법은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겠습니다. 콜라, 커피, 초콜릿 같은 카페인 음식, 신맛 나는 주스, 유제품, 그리고 담배를 가급적 피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커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실금이 있다면 가급적 피해야 하는 음료입니다. 커피는 소변을 더 많이 나오게 하거든요. 카페인이 많이 제거된 디카페인 커피를 드셔도 되지만 기왕 바꾸실 거라면 산수유차를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산수유는 옛부터 안면 홍조, 무기력, 우울증 등 갱년기 증상으로 고통받는 여성분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장 기능을 강화해서 방광염, 요실금 등 신장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이 산수유의 첫손 꼽히는 효능입니다. 꼬들꼬들하게 잘 말려진 산수유를 1.5리터 분량의 물에 산수유를 반주먹만큼 집어서 탁 넣고 물과 함께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15분간 우려내면 몸에 좋고 특히 신장과 방광에 좋은 산수유차가 떡하니 완성됩니다. 아주 쉽죠? 여기에 꿀을 타서 드셔도 좋고 처음에 끓일 때 황기나 감초, 대추 등의 약초를 함께 넣고 끓여도 좋다고 합니다. 산수유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구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체질에 맞는지 살펴보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소변 시원하게 보고 또 보고 나면 잔뇨감 없이 상쾌해야 행복하죠. 행복이 뭐 멀리 있는 것이겠습니까? 찔끔찔끔 새는 민망한 요실금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케겔 운동과 체중조절 그리고 커피 같은 카페인 많이 든 음료 대신 산수유를 드셔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